터치패널 사연들 한번 볼까요? 자, 멜파스 지금 얼추 바닥이 차트상으로 보는데 이제 재무 구조가 멜파스는 안 좋겠죠, 허니. 자, 자산 대비 38% 저평가고 시총은 286억인데 그죠? 올해도 적자, 지금 당기순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간 적자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5년 적자라서 당기순이익이 좀 재무가 좀 안전하지 못해서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멜파스가 한때는 또 잘 나갔던 종목인데 사람이라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있다는 거. 과거에 3만 원짜리가 600 원짜리까지 됐네요. 자, 손절가는 651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 부분까지 한 15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한 20일상 바닥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 한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매집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진짜 손절가 174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2600원 목표가는 한 26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파인테 과거에 참 재무가 참 좋았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많이 내려왔죠. 최저가가 879원까지 한번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적자가 19년도만 빼고 20년도까지 4번이 나고, 올해는 이제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재무는 그냥 그래요. 자, 파인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손절가를 조금 더 깊이 잡자고요. 손절가를 여기로 잡으시고요. 1000원 손절가 좀 깊이 1000원까지 한번 잡으시고, 만약에 이 1000원까지 안 내려도 돌려준다면 이 자리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목표가는 손절가는 1000원 잡고 목표가는 2250원까지 한번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파인테 관용으로 좀 넣어놓을게요. 파인테 자, 미래나노텍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손절가는 6,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7,500원. 금진이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네. 건설주 급등이네요. 네네, 단기적인 상승만 보시고요. 목표가는 높게 잡으시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자리가 꽤 6,500원까지면 그냥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미래는 어때? 자, 에스메 진짜 많이 빠졌죠. 에스메 자, 손절가 3,13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액면 병합을 했는데 일단 목표가를 에스메 같은 경우는 자, 바닥을 얼추 찍은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4,2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두고 한번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미지스, 자, 반도체 관련주죠. 관리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인데, 저도 좀 고생을 했다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인데, 뒤에서 한번 관리 종목인데도 많이 쳤어요.
이미지스 한때 좀 많이 잘 성장한 이후로 좀 잘 나가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손절가는 2,000원 잡으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원. 2,500원 잡으시길 바라겠어요. 토비스. 자, 토비스 여러분들 카지노 빠친코 빠친코 하신 빠친코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액정을 만드는 회사인데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로 들어가는데 자 이게 60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60일선이 이탈되면은 매도를 쳐야 된다는 거. 자 60일선 이탈이 안 되고 들어올린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11,5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1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60일선이라는 걸 머리에다 꼭 두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UID, UID, 11선 갖고 대응해서 써보세요. UID, 11선. 자, 베셀, 베셀. 지금 21선을 깼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손절가는 3,000, 이 61선을 생명선이라고 두시고요. 베셀은 손절가를 3,000, 이 자리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요. 3,8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이 5,0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뱃살까지 해드렸고요.